요즘 대세는 뭐니뭐니 해도 캠핑! 캠핑 즐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죠? 캠핑 용품 찾는 분들도 부쩍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다 갖추지 않아도, 캠핑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제대로 일하는 거 맞네요. 밖으로 나서자마자 앙증맞고 귀여운 카라반들이 잔디밭 곳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풍경은 보기만 해도 힐링 그 자체. 이곳에 오니까 저는 카페에 온 줄 알았는데 밖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여기 예쁜 집도 아기자기하게 모여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금리완전으로 이곳까지 테마와 그다음에 수영장도 이용 가능하시고 캠핑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게 오토캠핑, 글램핑, 카라반 모든 존으로 운영하는 통합적인 카페와 글램핑, 캠핑 다 즐기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카페와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차 한 잔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차를 마시러 왔으면 차 한 잔만 마시는 거지 뭘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저희는 7가지 카페로 테마가 나눠져 있어요. 네. 수영장부터 이용 가능, 여름 같은 철에는 여름철이나 지금 이제 온수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카페도 7가지 존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각각 존을 이용하시면서 인생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 그 존에 맞게 테마별로 사진을 나눠서 찍거나 아기들과 같이 좋은 추억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차 한 잔 가격으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탐나는데요. 저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예쁜 집 모양이 있는데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예, 캠핑도 즐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에서 음료를 드시면서 야외 나온 캠핑 탁을 이용하시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분을 제가 제대로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냉장고처럼 생겼어요. 네,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럴까요? 이야.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네. 80년대 레트로풍 카페부터 핑크 카페를 비롯해 즐길 수 있는 테마만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글램핑 카페. 제가 공주가 된 것 같아요. 다 핑크, 핑크, 핑크. 너무 예쁘네요. 예, 이것은 잠시 음료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셔서 네. 이 힐링 부스를 이용하셔서 쉬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야외존으로 나가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우와, 아니 여기 보니까 힐링 부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따로 추가금을 내야 되겠죠? 아닙니다. 커플이라든지 아니면 잠시 쉬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음료 주문하시고 키를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다 이용 가능하세요. 우와, 대단하네요. 아니 사장님 남는 게 있으세요? 없죠. 우와. 저희는 오셔서 그 애기들하고 아니시면은 커플이라든지 누구나 오셔서 좋은 추억을 남기시고 인생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공간이고 싶어요. 맞아요. 또 저도 사진 예쁜 곳 있으면 사진 찍고 싶거든요. 이곳이 딱 그런 곳인데 근데 여러 색깔 중에서 핑크로 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공간을? 가장 녹색과 어울리는 거를 저희 자연을 추구하다 보니까 녹색과 어울리는 색들을 찾다 보니까 가장 이쁘게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애기들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색깔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핑크색으로 하다 보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아기들한테도 좋은 공간일 것 같아서 만들어봤습니다. 맞아요. 이 공간은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데요. 특히나 아이들, 우리 자녀를 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음료 한 잔 손에 들고 천천히 산책하다가
마음에 드는 공간으로 쏙 들어가서 콕 찍어보는 쉼표 하나. 알록달록 사탕처럼 하나같이 사랑스러운 색상의 레트로폰 카라반들은 스타일도 다양한 데다 안에서 보이는 풍경도 제각각. 하나하나 들어가 볼 맛이 납니다. 뒤에 분수도 예쁘게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여기 오니까 정말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공간은 또 뭘 할 수 있나요? 예, 그 이쪽 내려오시면 네. 저희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존들이 있으세요. 네. 텐트를 느낌을 낼 수 있는 캠핑 존이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은 산토리니 느낌이 나서 여름 느낌이 좀 강한 산토리니 존이 있고요. 네. 이쪽은 분수과 하와이 느낌이 나게끔 저희가 꾸며놓은 존이고요. 네. 뒤쪽은 간단한 푸드트럭과 함께 간단한 그 바처럼 운영하면서 맥주나 간단한 음식을 즐기실 수 있는 푸드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모든 게 차 한 잔만 시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꼭 여기에 캠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 차 한 잔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예.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캠핑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곳을 이용하게 되나요? 그분들은 이제 카페를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캠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쪽 뒤쪽으로 보시는 글램핑과 카라반존 그리고 위쪽에 오토캠핑 존을 이용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정말 넓은 것 같아서 빨리 구경하고 싶어요. 네, 같이 가보시죠. 네, 그러면 카라반으로 고고! 네. 캠핑 기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렇다면 팔로우, 팔로우 미. 모든 것이 갖춰진 글램핑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대와 깔끔한 이불, 냉장고에 소파까지 내 방하고 싶을 만큼 감성도 얹어놓은 글램핑장. 정말 몸만 쏙 오셔도 좋을 만큼 잘 갖춰져 있는데요. 글램핑 즐기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다는 분들 걱정 붙들어 매세요. 당일 피크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걸어오면서 돌멩이 밟는 소리가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요. 이곳 보니까 여기는 글램핑 존인 것 같아요. 네, 글램핑 존이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글램핑 존은 저희는 그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한 곳만 똑같은 모양으로 하시면 그 식사하시니까. 네. 그래서 아기들과 조금 편히 치실 수 있게 나란히 침대 모양이 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식으로 침대하고 소파로 이루어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투베드로 이루어져서 좀 더 큰 공간을 만들어 큰 텐트로 이용하시는 공간이 있고요. 일본식 코타치가 들어져 있는 따뜻하게 느낌이 나는 그렇게 글램핑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컨셉이 있는데 어떤 컨셉을 제일 선호하시나요, 손님들이? 그 모양에 따라 선호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용 그 개수대라든지 이런 곳이 가까운 쪽을 선호하시는 경향도 많으시고요. 이번에는 카라반으로 가봅니다. 캠핑카 수요가 많아질 정도로 오토캠핑도 인기 상승 곡선을 그리는 요즘 경험이 없는 저 김보혜는 꼭 한번 둘러보고 싶었답니다. 버킷리스트에 한 줄을 긋는 이 기분. 침대에 전기장판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추운 날에도 낭만을 즐기기에는 충분합니다. 거기다 카라반을 선택하면 텐트 공간이 딸려온다는 게 매력 포인트. 오토캠핑과 야외 캠핑 기분을 동시에 낼 수 있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카라반 존인 것 같은데요. 옆에 세모 모양의 텐트도 같이 붙어있네요. 네, 저희는 카라반을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안에서는 캠핑 느낌을 덜 느끼시기 때문에 바깥쪽에 텐트라든지 타프라든지를 이용해서
캠핑 오신 느낌과 카라반의 편리성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또 계절마다 이 분위기를 바꿔주신다면서요? 예, 텐트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가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타프를 쳐드려서 좀 더 넓고 안에서 이용하시기 편하시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글램핑 같은 경우는 밑에 돌멩이가 깔려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카라반은 또 잔디가 깔려져 있어요. 아, 아무래도 애기들이 있다 보니까 애기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글램핑을 자갈로 한 이유도 다른 데 파쇄석이나 이런 것보다 애기들이 뛰어놀 수 있고 다치기 않게 하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자갈이다 보니까 걷기가 조금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래서 인조잔디를 구성해놨어요. 감동이네요.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까지 생각한 사장님입니다. 최고! 맞습니다. 캠핑을 위한 시설들을 고루 갖추어 놓아서 언제 찾아도 편안하게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곳! 다양한 테마의 카페와 수영장,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키즈 공간까지 마련돼 있어서 가족 동반에도 안성맞춤이겠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멍을 하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불을 보면서 멍하게 있으니까 잡념도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저는 이천이 이렇게 다채로운 여행지가 많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만화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당나귀랑 친해지고 캠핑 카페에서 즐기고 정말 오늘 행복한 날이었는데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천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오세요. 아, 따뜻해. 방방곡곡 나들이!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여행 명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 여행을 떠난다는 말도 있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며 속으로 파고드는 분들! 새로운 여행을 통해 신선한 활력을 충족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움 넘치고 매력적인 여행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